네비 형님이고요. 이제 넉다운. 예. 넉은 K는 묵음이다. 묵음. 예? 왜 N이 아닌가요? 이렇게 묵음이에요. 묵음. 그래서 영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넉다운. 자. 번개표에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거 써야 애국자 아니야, 애국자. 그러니까 일본이 싫어요 하고 중국 쪽 거 쓰면 애국자가 아니고 매국노지, 그거는 반대로. 아니면 가만히 조용히 쳐 있고 그냥 아무거나 쓰던가. 네비 형님처럼 그냥. 네비 형님은 이거 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사실이야.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지. 이게 어디서 만드냐 이게. 메이드 인 쓰인 수입원 판매자 제조사 이렇게 할인기나 시민기 같은 건 없고요? 예, 없어요. 금호전기. 금호전기. CH 코리아. 차이나. 제조국. 번개표. 또 국내 메이커고 조립만 차이나에서 했다. 설명서 이런 거는 뭐 다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설명서는 이제 설명서는 내병 영상만 보면 끝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이삿짐 갈 거 아니면 이거는 또 대팔 것도 아니고 당근마켓에 내놓을 거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버리자. 바로바로. 번개표 넉다운. 요건 이제 조립할 때는 요거를 반조립으로 오니까 담화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담화는 따로 오더라고. 이게 깨질까봐 그런지 몰라도 따로 오더라고. 풀 때는 여기를 눌러. 누르면 쏙 빠진다. 여기를 푸시 누르면 빠져요. 빠지고 위에 이게 그대로 빠지면서 담화를 낄 수 있게 돼 있지. 담화는 넉다운이면은 그대로 똑같이 번개표 이렇게 넣어주고, 구형 모델은 요게 좀 더 선명한, 지금 비치는 색깔에 비해서 반 정도 색깔이 나오는데 되게 선명하게 나. 옛날 게 더 이쁘지, 좀 더 은은하고. 근데 이제 화이트로 바뀌면서 좀 세련되게 만들었는데, 응? 뭔가 옛날 거보다는 뭔가 좀 떨어져, 성능이. 저 디자인도 좀 뭐 멍청하고. 디자인은 좀 옛날 거보다 낫다. 뭐 기회가 난다면 여러분 옛날 걸 사라. 뭐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래도 뭐 신형이 좋다면 신형 쓰는 건데, 뭐 좋은 게 난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좋은 게 있다면은 뜯어서 뺄 때 벌레를 그냥 이렇게 빼서 버리면 돼. 그냥 이렇게. 그게 좋다. 그냥 흘러서 빼면 벌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장점이지. 전기료도 얼마 안 먹고. 전기료가 이게 거의 안 먹을 거라 아마.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연결 냄새 없고 좋아. 다만은 뭐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고. 3개월 딱 쓰고 버리는 거야. 금액은 한 5만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또 좌표 찍어 놓을게. 예. KKD 2200이란 모델이고, 2200 뉴. 신모델이지.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주기로 바뀌나 봐. 그 다음에 이제 220V, DC 5mA, 11W, DC 5300V 내외, 9V 곱하기 1 램프. 램프 하나가 9W다. 뭐 이런 거네. FPX 9W, ABS 2종, 1.9kg, 90별구, 뭐 코스모 LED 라이팅 CO점, 뭐 메이드 인 차이나, CH 코리아 CO점 뭐 리미티드 뭐 이렇게 써있네. 예. 금호전기 별도 표시. 본 제품은 220 전용입니다. 사람 손, 그러니까 애기들 막 이렇게 감정 위험. 손가락이 뭐 안 들어가. 뭐 그래서 젓가락을 내지 않는 이상 뭐 그런 거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꼽고 나서도 잔류전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 써있네요. 네, 본 제품에 뭐 살충제 벤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천정에 네,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천정에 어떻게 설치하지? 짧은데? 짧잖아. 어떻게 천정에 설치를 해 이씨. 길게 만들었어야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코드가 커넥터가 위에 달려 있는 거다 연결하는 얘긴가? 뭐 말이 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 AS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또 디자인은 역대급이고 이거보다 더 비싼 게 또 있어요. 뭐 20만짜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비싼 것도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축사에다가 쓸 것도 아니다. 뭐 어? 축사에 쓸 게 아니고 뭐 똥밭에 쓸 게 아니라면 굳이 좋은 게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싼 것도 별로고 많이 비싼 것도 써봤는데 아 다 별로야. 여기 딱 좋아 이게. 축사에서 쓸 게 아니니까. 더 큰 것도 써봤지 내가 내비 형님이. 다 별로야. 이거 하나면 돼. 여기다가 뭐 이제 어? 이거 하나면 끝나지. 별별 게 다 와 이 안으로. 다 들어와. 근데 말벌은 안 돼. 말벌은 못 들어가요. 여기. 근데 파리, 모기 뭐 다 들어와. 그러니까 이 실내 조명보다 이게 좀 덜 밝아. 그러니까 이게 밝아버리면은 얘 안으로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걸 끄고 놓고 자면 이게 더 다 잡아. 내가 언제 한번 라이브로 잡는 거 보여줄게 내가. 한 시간에 100마리 잡는 거 보여줄게 내가. 모기 100마리 잡는 거. 그리고 뭐 귀뚜라미 출몰 지역. 귀뚜라미가 뭐 1억 마리 뭐 만여 마리 있다. 간단해. 그냥 닭만 풀면 돼. 거기다가 닭을 키우면 된다니까 집 앞에다가. 닭 한 마리만 키우면 끝나. 그날 아마 싹 다 전멸할걸? 뭐 이 멍청한 새끼들이 말이야. 이 외국 놈들도 멍청해. 어? 뭐 귀뚜라미가 많다고 무서워요 그러는데 거기다 닭 한 마리 풀면 돼. 닭 키워 그냥. 얼마나 좋아. 닭이 뭐 사람을 괴롭히냐 뭐 어? 뭐하냐. 응? 비둘기나 닭 거기다 그냥 갖다 풀어. 닭이 더 낫지 비둘기보다는. 응? 배고프면 잡아먹기라도 하면 되니까.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외국인한테 이런 거 팔면 돼. 뭐 귀뚜라미 이거.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귀뚜라미 잡으려면 이걸 다 잘라. 이걸 다 잘라야겠지. 이걸 다 창살을 잘라내고 더 크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저기 큰 거 2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그것도 좌표에다 찍어 드릴게. 변기표인데 큰 거 있어. 그런 걸로 밖에다 내놓으면은 뭐 외국인들이 뭐 무섭다 그러는데 뭐 귀뚜라미 다 잡아먹지. 아마 여기서 분이 날 거다 아마.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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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에보다 되게 스마트해졌어요. 색깔이 컬러가 되게 스마트해졌는데 아 뭔가 모르게 전에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무튼 뭐 조립할 때는 여기 양쪽을 크르고 이 구멍을 솔직히 이거를 구멍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니까 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조립을 해야지. 여기 온오프니까 이게 똑딱이 온오프. 온오프니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구멍을 네 개를 다 냈으면은 어?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그치? 응? 실수로 여덟 꼽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전원 스위치가 어디 갔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아마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까딱까딱하게 만들었는데 내 생각인데 이거는 여기서 똑딱의 스위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내병님이 한번 나중에 한번 이거를 스위치를 매달아서 여기다 한번 똑딱의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비 형님이 꼭 만들어 보겠어요. 이쁘게 해서 멋있게 넉다운.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뒤에다 만들어야지. 뒤에다 만들어야지. 전면에 보이면 좀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나왔네. 야, 그럼 내가 산지가 좀 되는데 내가 손님한테 선물로 줬거든. 그냥 가지라고. 이거 있으면 손님들이 막 다 집어가. 또 팔아야지 뭐. 5만 했을까 5만 원에 그대로 줘야지. 2021년 5월 전격살충기 KKD 2200 뉴.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제 뉴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좀 스마트해졌지. 그러니까 5년 주기로 바뀌나 봐. 난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저 때만 이게 이때 나왔구나. 이 다마는 아마 필립스하고 오슬람이 아마 같이 호환될 거야. 다마가 좀 빨리 나간다 싶으면은 바꾸면 되지. 뭐 오슬람이냐 이런 걸로. 여담에 LED를 한번 껴보려고 LED를. 막 그럼 더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색깔이 아마 은은한 색깔이 아마 벌레를 많이 이거를 다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예.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6점 주고 싶고요. 예. 더 큰 것도 의미가 없다. 내가 여담 뭐 메뚜기 잡을 게 아니라면 더 큰 게 의미가 없어. 그냥 웬만한 벌레는 다 들어와요. 여름에 한번 내가 한번 비 온 다음 날 모기가 많거든. 우리 가게는 또 배수로가 지나가니까
내가 필이나 여러분께 내가 한번 이거 한 시간에 100마리 잡는 거 보여줄게. 내가 모기 어? 재밌어. 불 꺼놓고 한번 여러분 아마 라이브로 한번 유튜브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번개뼈 포충기 10점 만점에 6점 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인데 이거를 좀 틈새를 더 넓혀놓고 말벌도 들어가서 넓혀놓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여자 이제 애새끼들이 손가락 집어넣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색깔을 좀 약간 좀 보라색으로 하고 블랙으로 하고 여기로 블랙 때 덜 타게 이 흰색이 되게 조악스러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 때 때문에 이런 재질이 또 안 좋은 게 나중에 이게 가루가 돼버리지 시간이 흐르면은 좀 안 좋아 이런 게 이런 재질이 내 생각인데 블랙에다가 차라리 여기다가 이렇게 화이트로 거꾸로 해놓던가 뭐 다 이유가 있겠지. 벌레가 좋아하는 색깔이거나 그럴 수 있겠는데 하여튼 여기다가 담아도 낄 때는 넉다운이니까 넉다운 그대로 여기다가 번개표 여기다 이렇게 담아도 이렇게 보이죠? 번개표라고 이렇게 맞춰서 끼자. 네, 난 내비 형님이고요. 분해조립 다시 한번 보여줘? 응? 손님들이 이렇게 중간에 와갖고 전화도 오고 해갖고 눌러서 빼라. 빼면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빼면 빠져 이렇게. 빠지는데 이제 피스를 클러서 빠는 거지. 빼고 벌레 버리고 되게 불편해 이게. 아 뭐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와 진짜 족같이 만들어놨다 진짜. 그냥 얹어놓는 방식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피스 조이긴데 이건 피스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는 워낙 빡빡하니까 피스는 이거 그냥 없는 게 더 나아. 1년에 한 번씩만 청소해주면 돼. 이렇게 빼서 뺄 때는 이거 뽑은 다음에 한 10분 뒤에 꼽아라. 그냥 뽑으면은 잔류종이기 때문에 내가 브랑카가 될 수 있으니까 10분 뒤에 뽑아라. 뭐 그렇게 바로 꽂고 바로 꽂는 도라이들이 없겠지. 이거 잔류 전원 남아있단 말이야. 예, 번개표 넉다운 포충기 내병님 10점 만점에 6점 주고 싶어요. 예, 이런 게 좀 불편하다. 너무 단단하게만 이게 부러지진 않겠는데 이게 되게 막 빡 힘없는 사람은 못 뺄 것 같아. 짜증나 막 이렇게 막. 물론 뭐 애기들이 만질까봐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좀 못같이 만들어놨어 진짜. 너무 단단하다 그럴까? 단단해 그냥. 차라리 피스 클러서 그냥 스스 클러서 딱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손으로 클러서 이렇게요. 아마 차기 모델은 내병대로 이렇게 딱 그냥 딱 클러서 이렇게. 응? 딱 클러서 이렇게. 한번 딱 클러서 빠질 수 있게. 응? 아니면 후루덩 빠지게 하던가 차라리. 어? 풀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거지. 이렇게 빼는데 불편해요. 차라리 여기서 눌러서 푸시 버튼 눌러서 빠지게 하던가. 좀 뭔가 좀 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되게 불편하게 만.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저기 믹서기 뚜껑 따듯이 이게 스륵 이게 좀 땡겨서 이렇게 쏙 빠지게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좀 존나 아쉬워 이게 진짜. 이게 피스를 박은 것도 좀 어이가 없고 또 막 억지로 줘서 빼야 되는데 이게 되게 불편해. 되게 잘 안 빠져 이게. 예, 일반 아줌마들은 잘 못할 것 같아. 뭐 위에는 여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걸 빼서 요걸 빼면은 눌러서 빼면은 담아를 쉽게 갈 수가 있다. 요것도 힘을 많이 가야 됩니다. 좀 아쉬워. 좀 부드럽게 만들지. 아. 다 이유가 있겠지. 응? 나보다 뭐 다 머리 좋은 분을 만들 몰라도 다음번에는 이거를 쉽게 뺄 수 있게 녀석이 이렇게 돌려서 쓱 빼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뭐 내병님이 추천하는 거 여러분 사도 돼. 나는 내가 이미 내가 검증해보고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건데 되게 좋아. 목이 잘 잡아 진짜. 추천한다. 응? 옆에 마누라 앉혀놓는 것보다 뚱뚱한 마누라 뚱뚱한 애인 앉혀놓는 것보다 이 번개표 하나가 여러분을 더 예, 여러분께 더 진짜 도움을 줄 것이다.